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7절 지혜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루터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과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오르간 연주자로 이름을 떨쳤고 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던 그런 슈바이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느 날 자기가 교회에서 나는 선교사로 떠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바이처는 많은 환경과 좋은 또 위치에서 또 많은 학위를 받았고 또 오르간 연주자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많이 받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대로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라파레레에서 일생을 마감한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그는 좋은 삶의 조건을 모두 포기하고 그것을 나은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인은 순종하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슈바이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또 섬기고 있는가? 진정한 순종의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나무들은 단풍이 들 때에 예쁜데 겨울 날려고 단풍이 들면 얼마나 예뻐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그러죠. 웃기도 하고 너무 어머 세상에 자기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는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단풍이 예쁘게 열렸지만 겨울을 대비해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광합성을 멈추는 것을 이 나무는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제 몸을 자기는 내려놓습니다. 믿음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버려야 할 것은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재물을 따라서 가고 업적, 사상이나 또 우상의 재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니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투자해야 할 것이며 값지고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며 꼭 붙들어야 할 것이며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이 무엇보다도 지혜를 붙들고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랬어요. 길 가실 때에 여기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은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죽은 나사로를 보면 그렇죠. 나사로가 죽으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빨리 오라고 막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서 3일도 아니고 나흘 만에 가죠. 나흘 만에 갈 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3일 만까지는 괜찮은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날 때
나사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우십니다. 한탄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죽을 병이 걸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전하라 그래서 전합니까? 아니죠. 이 소경은 눈을 뜨니까 자기가 막 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눈을 어떻게 떴냐? 어? 너 눈을 감고 있으면서 거리를 앉아있는 거리는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누가 눈을 그렇게 뜨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소경되었던 사람들을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돼 눈이 안 보이고 앉아서 걸음뱅이로 살던 아니 저가 눈을 떠가지고 어? 웬일이야?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갔더니 묻죠.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눈을. 그러면서 예수를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소경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입으로 입술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소경은 이 바리새인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말해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건데 믿을 겁니까?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를 찾죠. 부모에게 묻습니다. 부모에게 당신의 아들이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아시오?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는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들은 내가 낳았으나 장성되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걸 말씀하시려고 이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어떤 조건을 붙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붙들어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해하며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리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경이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살던 사람, 이웃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놀랍니까? 아니, 저가 거리인 것을 보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인데 어떻게 눈을 떴지? 하고 놀랍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주님을 만나면은 눈을 떠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씻었더니 눈을 고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습니까? 어두우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눈을 영적으로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각자 달란트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는 지혜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4장.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이해하며 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쓰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더니 밀타작하고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숨어 있었는데 빨리 미디안을 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치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라는 명수를 기드온이 몰고 미디안을 치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필요 없다. 너무 많다. 그래서 1만 2천 명, 2만 2천 명은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만 명만 남았습니다. 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 보고 만 명도 많은데 네가 거기서 물가로 인도해서 데리고 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9,700명은 개가 먹듯이 혀를 핥으면서 그냥 먹고만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기만 하고 있었는데 300명은 손에다 물을 이렇게 대고 누가 적을 향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보면서 그렇게 물을 핥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가지고 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내가 미디안을 치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가지고 가라. 왜?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횃불, 항아리, 또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해하며 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실행하며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을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안식일에 소경된 자를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이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눈을 못 뜨고 구걸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을 시대로 말하면은 아파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소경을 고쳐 주다 하여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놀라 눈을 만져봤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저 나이가 먹도록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루아침에 눈을 떠졌을까? 너무 신기한 것. 그런데 이웃 사람들의 묻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라는 대로,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소경이 이렇게 눈을 낫게 해주셨어요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해도 나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간증을 하면 우리 사랑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간증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신명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271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얻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히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행하면은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가나안에 가서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나 유대인의 또 나일강에 버려졌고 바로의 공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궁중에서 철학과 건축, 문학 등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40세의 동족에 비롯된 혈기로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났어요.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또 하나님 산 호렙산에 가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형 아론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르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보고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행하는 이적으로 인해서 또 지혜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실행하며 지혜를 붙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알아가며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오해로 인해서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는 온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되었더라.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선지자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보느냐? 부모에게 물었어요.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이 아나이다. 그러나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24절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다. 예수를 만났죠.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물었어요. 27절에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저희가 유대인들이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 제자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제자니까 유명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30절에 보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막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려니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니라. 소경을 쫓아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가 저희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어요. 소경을 만나서 내가 인자라 믿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며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37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죠.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39절에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41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러면 소경인가? 그래요. 그랬더니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소경은 어떻게 해요? 소경을 되었다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떠져야 하지만 육적으로는 눈이 가려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은 눈을 뜨자 눈을 뜬 자에게 바리새인들의 눈을 어떻게 떴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다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 소경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껏 말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마음 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경은 예수를 만나니까 당당해졌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가며 지혜를 붙드는 가장 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1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리가 없다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가며 지혜를 붙드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입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교사라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학식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를 찾아와서 뭐라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 산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나중에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협력하여서 또 향료 100근이나 제공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때에 향료가 100근이면 엄청난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협력하여서 향을 100근이나 또 드려서 향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 죽으면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향 재료예요. 그 방부제죠. 그러니까 맞아요. 방부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향을 갖다가 100근을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높은 학식과 명예와 부를 누린다고 해도 인생의 문제는 죽음이나 중생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궁금한다는 것은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기드온과 모세와 니고데모 또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붙들어서 이들이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해하며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실행하며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가며 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호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말씀으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주님 앞에 모든 십자가 위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